오늘은 BMW 3시리즈 320i를 가바나에 넘기는 날입니다. 미리 준비된 대로 떠나보낼 키를 이렇게 준비해놨고요. 키가 두 개가 다 있기 때문에 좀 더 값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키와 아이디 그리고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타이틀을 가지고 나가면은 이제 차를 320i를 가바나에 바로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은 5시 20분이기 때문에 약속 시간이 5시 반을 시키기 위해서 바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차를 떠나보내야기 때문에 마음이 그닥 좋진 않지만 새로운 가족을 위안했기 때문에 나를 위안을 빌고 있습니다. 떠나보내는 날의 날씨는 그닥 좋진 않습니다. 오늘 한바탕 크게 비가 오고 난 후라 날씨가 우중충합니다. 차를 떠나보내기 위해서 준비 과정으로 번호판을 떼놔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아파트 단지 안에 차를 세워놓기가 좀 애매해졌습니다. 더 이상 제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에 들어서는 입장으로서 차를 한 대밖에 주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번호판을 뗀 제 차는 지금 게스트 파킹랏에 주차를 해놓았습니다. 보통 미국 아파트 단지 안에서 게스트 파킹랏은 입과 먼 곳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M340i는 지난주에 한국 간 제 게스트의 자동차입니다. 게스트 파킹에서 이런 식으로 아파트 주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차를 한 번만 맡길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떠나보내는 320i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번호판을 일단 떼놨기 때문에 더 이상 아파트에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시간이 슬슬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준비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미처 디테일링까지는 해놓지 못했지만 안에 있던 제 소유물들을 일단 다 빼놓은 상태입니다. 정리되었던 차이기 때문에 떠나보내기 아쉬운 대로 영상을 찍어놓고 있는 거긴 하지만 혹시 나중에 카바나에서 문제를 제기했을 시에 제출할 수 있는 신고 영상으로도 영상을 찍어놓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차 안에는 제 소유물의 흔적은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뒷좌석도 마찬가지고요. 비록 1년밖에 소유를 하지 않았지만 최대한 깔끔하게 유지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아, 이 연 베이지색 인테리어는 다시 봐도 참 이쁘네요. 마찬가지로 트렁크에도 제 짐은 일단 다 빼고 없습니다. 정들었던 320i 잘 가라. 오른쪽 시트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겨진 물건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일단 정수석도 마찬가지 깨끗하게 청소를 하진 못했지만 최대한 제 소유물들을 다 빼놓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카바나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은 소유물을 다 빼내지 않고 카바나에 차를 팔았을 경우 그 물건들이 없어진다고 해서 카바나에서 책임을 지어주지 않는다라는 말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건을 다 빼놔야 됩니다. 확실히 2017년식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를 빼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카바나 차를 아파트 안으로 들이기가 좀 애매해서 일단 차를 아파트 단지 밖으로 빼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 저의 마지막 주행이 되겠네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소유해본 내돈내산 주저리 자동차였기 때문에 더 의미가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떠나보내는 길이 참 더 아쉽게 느껴집니다. 320으로 마지막으로 아파트 게이트를 통과하고 있는데요. 아직 보니까 카바나의 픽업 차량으로 오지 도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버틀 레이스 오피스 앞에다가 차를 잠시 세우고 카바나 픽업 차량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분 좋게 차를 떠나보내려 했지만 일단 오늘은 카바나 직원이 와가지고 서류 작업만 하고 자동차의 QR코드랑 카바나 스티커를 남겨놓고 그리고 차 외부 및 내부 사진을 찍은 다음에 일단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내일 다시 다른 직원이 와서 차를 픽업을 한다 해서 일단 저와 1년을 같이 한 에마 320i는 비지터 파킹라지에서 주차를 해놓았습니다. 그리하여 내일 다시 와서 영상을 마저 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렇게 정없이 빨리 가본다니. 그리하여 320i를 영원히 떠나보냈습니다. 아, 기분이 시원섭섭하네요. 근데 이거는 얘네 진짜 오 미쳤다 이거는. 결제하러 갑시다. 참참하네요. 3 시리즈 오너분. 아 저거 안 돼. 그건 알려줘. 320 타고 가니까. 가겠습니다. 애틀랜타로 이사한 후에.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